안녕하세요. 노빌가시입니다. 오늘은 석곡 보험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석곡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영상도 많이 찍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석곡 계절별 관리법 시리즈가 있습니다. 제가 석곡 여름관리법, 가을관리법, 겨울관리법 이렇게 세 계절에 걸친 관리법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정작 석곡이 가장 이쁘게 꽃을 피우고 성장을 왕성하게 시작하는 이 봄관리법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석곡 봄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꽃이 많이 펴 있어요. 석곡을 하나씩 보면서 석곡 투어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영상의 길이가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석곡들을 보시면 많이 깔려져 있어요. 이게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 석곡들의 고향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배치를 해봤어요. 나중에 석곡 투어 영상 이제 찍으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봄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석곡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5월까지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이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춥기도 했는데 또 날씨는 금방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4월 초에 한파가 심하게 오긴 했지만 이 베란다 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온도가 좀 빨리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석곡 꽃들이 이미 피고 져버리는 애들이 많고요. 이제 막 꽃을 피우는 애들도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저것들도 한 5월은 됐어야 꽃이 폈을 텐데 한 3주 정도 개화가 좀 빨리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봄에는 이제 물을 좀 자주 주셔야 됩니다. 성장기가 왔기 때문에 뿌리가 막 열려서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지금 보시면 이 대공이라고 부르는 줄기에서 새로운 뿌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 뿌리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뭐 수태로 키우는 경우도 있고 밖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식재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뿌리가 자람과 동시에 이렇게 총 옆에서 새로운 촉들을 막 올려주기 시작을 해요. 이러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서 성장을 막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물을 정말 자주 주셔도 돼요. 이 수태 같은 경우에 지금 바삭하게 말랐잖아요. 여름부터 이제 가을 요럴 때는 성장이 조금 둔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수태가 바삭하게 마른 다음에 흠뻑 물을 주고 이렇게 관리했다면 지금 봄부터 이제 초여름이 올 때까지 이때 가장 많이 성장을 해요. 물론 가을에도 2차 성장을 조금 하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성장기에는 이 겉수태가 완전히 마르기 직전에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밖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밖으로 키우는 이 석곡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을 자주 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 밖으로 키우는 애들은 성장기 때는 한 3일에 한 번씩 쑥쑥 물을 줍니다. 이게 공급도 많고 공기층이 이제 안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아요. 통기성이 좋다는 가정하에 거의 매일 물을 주셔도 얘가 잘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이 밖으로 심은 애들은 물을 자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석곡 같은 경우에는 이 수태를 보시면 바삭하진 않아요. 약간 꿉꿉한 정도인데요. 저는 딱 이때 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석곡을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 올해부터 도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요게 물을 언제 줘야 될지 이거 감이 좀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바삭하게 마른 다음에 계속 다른 계절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물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얘는 이제 수분을 찾아서 뿌리가 막 뻗기 시작을 해요. 오히려 조금 건조하게 키우면 이 뿌리 생장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건조하게 키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물을 제때제때 공급해주면 이 지상부가 더 빨리빨리 크고 더 굵고 크게 클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서 몇 년에 걸쳐서 석곡을 키워가면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저희 집 이 석곡들이 꽃이 굉장히 많이 폈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이렇게 꽃이 많이 폈는데요. 이 꽃이 많이 핀 이유는 작년 가을에 노지에서 햇볕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석곡을 웬만하면 베란다 거리대에다가 내두고 키우는 편인데요. 그 내놓는 시기는 은행잎이
딱 이제 새순을 올렸을 때 그때가 가장 적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이상 기후가 나타나서 4월 달에도 좀 서리가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불안해서 아직까지 내놓진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날짜는 4월 18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파도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찍고 얘네들을 모두 베란다 거리대로 옮겨줄 계획이에요. 이큰 애들도 같이 베란다 거리대에다가 옮겨줄 계획입니다. 석곡 같은 경우에는 일단 봄도 마찬가지고 가을에도 그렇고 강광 아래서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햇빛을 많이 받아야 이 대공이 뚱뚱하게 살이 오르고 튼튼하게 키도 많이 커져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저온에 좀 노출됐을 때이 대공 중간중간에 꽃대가 맺히는 건데요. 일단 햇빛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도 가장 빛이 좋은 곳에서 키우시고 환경이 좀 되신다면 베란다 거리대나 주택에 사시는 경우에는 조금 살짝 뭐 차광을 해주셔도 되고 노지에다가 그냥 다 갖다 놓고 키우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이런 덩치가 작은 석곡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트망을 만들어서 이째로 베란다 거리대에다가 갖다 둡니다.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요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실 거예요. 다이소에서 이 네트망이라고 부르는 거를 사신 다음에 그 베란다 거리대에 맞게 재단을 해서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꽁꽁 묶어준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 구멍이 좀 컸다 보니까 이 사이로 이제 화분이 잘서 있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분망을 깔아서 이렇게 잘 빠지지 않도록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베란다 거리대에 냅둬서 키우는 거예요. 이거의 좋은 점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식재가 파삭하게 말랐어도 이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해서 습도가 좀 높아집니다. 바깥의 경우에 이슬도 맺히기도 하고요. 그런 습도를 얘가 스스로 찾아서 먹기 때문에 물을 정말 자주 안 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거를 거리대 바깥에다 내놓고 정말 내리는 비만 맞췄어요. 그리고 정말 가물었을 때 일주일, 이주일이 돼도 비가 안올 때, 그럴 때만 잠깐씩 이 베란다로 이 통째로 들고 와서 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태풍이나 이런 거 있을 때만 잠깐 들여놓고요. 폭염이 왔을 때 그때만 잠깐 들여놓습니다. 그 외에는 10월 말이 될 때까지는 그대로 바깥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봄에는 물만 잘 주시고 햇빛만 잘 주시면 얘가 죽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과습만 조심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통풍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은 자주 주시지만 이 바람이 살랑살랑 잘 불면 이 통기가 되기 때문에 뿌리가 썩을 일 없이 뿌리는 수분을 계속 흡수하고 계속 성장을 해가는 그런 사이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란다 안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이제 날이 풀렸으니까 창문을 자주 열어서 통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쉬운 점은 얘는 실내, 거실에서는 조금 키우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바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확장형 거실이라든지 뭐 안방 이런 데서는 조금 키우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곡 분갈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석곡은 거의 분갈이를 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그냥 사온 상태 그대로 토분에 넣어서 키우고 있어요. 얘가 이제 경옹이라는 석곡에 무늬가 들어간 품종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남사의 그 화훼 시장에서 조그만 포트째로 갖고 온거 그대로 그냥 토분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석곡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되신 분들은 이 식재를 다 털고 심어주시기도 하시고 밖으로 옮겨서 키우시기도 하시지만 석곡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사오신 그대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런 토분에 판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플라스틱 조그만 연질 포트에 들어져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게 보기 싫으시다면 이렇게 사이즈가 똑같은 토분에 그대로 옮기기만 해서 키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분갈이를 평생 안 해도 되냐? 평생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 러브포켓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렇게 한 네다섯 촉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를 토분에 심어두고 지금 한 2년 반째 분갈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기도 하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얘도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얘는 착생난이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계속 계속 신화가 나와요. 이렇게 새 촉이 뻗어나오면서 뿌리도 계속 내어줍니다. 나중 되면은 얘가 이 화분을 다 덮어가지고 뿌리가 다 칭칭 감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됐을 때저 화분 안에 있는 묵은 뿌리들은 좀 썩을 가능성은 있지만 걔네들은 이미 그때는 제 기능을 상실했고 이 바깥으로 뻗어나온 이 뿌리들이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가 너무 꽉 차 보인다 그럴 때만 수태를 조금 더 데워서 조금 큰 화분으로 이사를 해주시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고요. 식재를 이제 다 터는 거는 적응이 안 되고 아직 석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저처럼 분갈이 하지 않고 그대로 몇 년 동안 키워도 좋아요. 그리고 정말 석곡 키우기가 힘들다 싶으면 이렇게 뿌리를 한 번은 터세요. 이 수태로 되어 있는 애들의 수태를 뭐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서 수태를 좀 제거한 다음에 마사토 산모래라고 하죠. 그거로만 이용해서 한번 심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단점이 있어요. 장점도 되게 많은데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뿌리 썩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마사를 이용해서 심었기 때문에 과습이 올 일이 거의 없어요. 물을 주면 거의 바로 밑으로 빠져나가고 이 마사 사이사이에 공극도 있기 때문에 통기도 잘 되거든요. 그냥 놔두면 이렇게 잘 큽니다. 대신 단점은 물을 정말 자주 주셔야 돼요. 이렇게 키울 경우에는 거의 매일 물을 주시다시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분갈이를 해야 할 필요도 없고 정말 이 화분이 꽉 찼을 때 그냥 뽑아서 이 마사를 훌훌 털면 투두둑 다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 더 큰 화분으로 넣고 마사를 채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 마사를 이렇게 뽑으면 얘가 덜렁 뽑히거든요. 마사가 뿌리에 막 붙어있는 째로 곧째로 더 큰 화분에 옮기시고 그 주변에 새로운 마사를 이제 채워주기만 해서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얘는 지금 덩치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마사를 이용해서 키워도 좋습니다. 이렇게 매년 세척을 올려줘요.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4촉 정도 이제 선물을 받아서 키운 건데요. 얘는 석곡은 굉장히 키우는 재미가 있는 게 처음 1년에는 촉이 뭐 하나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 이듬해에는 갑자기 2개, 그 다음에는 뭐 4개, 8개 이렇게 약간 배수로 불어나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정말 대주로 가는 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석곡을 키우다 보시면 이렇게 줄기에 새끼촉이 달리기도 합니다. 이런 새끼촉을 떼서 따로 키울 수도 있는데요. 얘네들이 그렇게 한 촉씩 떼서 작은 토분에 심어둔 석곡들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보통 석곡은 차라리 이렇게 분주를 해서 번식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고아, 그 아까 새끼촉을 떼서 심을 경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일단 좀 작기 때문에 거기서 세척이 나와도 걔도 작아요. 얘가 그 한 촉짜리를 떼서 심어서 지금 2년을 키웠는데 아직도 요만합니다. 이제 이쯤 자라면 여기서부터는 좀 더 빨리 성장을 하는데요. 고아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인내심을 가지시고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석곡 봄 관리법의 이제 키워드는 물을 자주 준다, 그리고 통풍을 좋게 해준다, 그리고 빛을 최대한 많이 준다.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석곡 투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곡 투어는 동아시아에서 자생하는 덴드로비움 모닐리폼 요 애들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려고 봤더니 너무 많아서 꽃이 핀 애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자생석곡 가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옛날에 한 4-5년 전에 두 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3-4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촉수가 불어났습니다. 꽃이 굉장히 예쁘고 흰색이에요. 그리고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꽃 화기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꽃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떨어져서 조금 그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얘도 우리나라 자생석곡 노경인데요. 얘는 이 입술 안에 살짝 녹이 들어있어서 노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까 봤던 가영보다는 키가 조금 더 커요. 나중에 얘도 대주가 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성 다물석곡이에요. 고성에 가시면 이 석곡을 정말 잘 키우시는 고수님이 계세요. 선달님이라고 계시는데 저도 조만간 한번 가서 여러가지 좀 공부를 해볼 예정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온 이 우리나라 자생석곡인데 잎에 이렇게 변이가 들어간 품종이에요. 백두라고 부르는데요. 얘도 이렇게 예쁘게 꽃을 폈습니다. 근데 벌써 얘도 좀 일찍 펴가지고 꽃이 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지만 내년에 또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지금 올해 새척이 몇 개나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석곡이 해가 지날수록 점점 팍팍 불어나니까요.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왕이라는 석곡의 한 품종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족보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석곡과 어떤 석곡을 이제 교배를 해서 탄생한 꽃인데요.
이 모닐리폼 그 작은 석곡 중에서는 꽃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석곡 꽃의 크기와 비교해 봤을 때 꽃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조금 작게 핀 편인데 이걸 정말 잘 키우시는 그 나누님들 보시면 정말 요거보단 두 배까지는 더큰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꽃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꽃봉오리 때 요게 지금 한 하나에 네 개가 붙어 있잖아요. 한두 개 정도를 따주기도 하고 고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때를 놓쳐서 그냥 이렇게 풍성하게 보기로 했습니다. 얘는 이제 많이들 보셨죠? 경홍석곡입니다. 얘도 이제 다른 덴드로비움의 피가 조금 섞여서 원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얘는 이제 이상하게 겨울에 만발을 하고 나서 봄에는 이렇게 남은 꽃대들 몇 개만 피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신화도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있어서 내년에는 진짜 더큰 꽃보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경홍석곡에 무늬가 들어간 요 품종 같은 경우에도 계속 꽃을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끼가 달리기도 했어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새끼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조금 더 커서 잎이 좀 많이 자라고 이 뿌리가 한 세네 가닥 정도가 3cm 정도 자랐을 때 따로 떼어서 분리를 시켜주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동아시아 출신 우리나라, 중국, 일본, 여기서 이제 자생하는 모닐리폼의 피가 많이 들어간 혹은 모닐리폼 원종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온 녀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석곡이 중국에서 온 친구예요. 제가 알기로는 운남성 쪽에서 자생을 많이 하는 그런 석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덴드로비움 한콕키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나무 석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새엽 석곡, 죽엽 석곡, 죽도 석곡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씩 달라요. 제가 키우는 거는 새엽 석곡이라고 해서 키가 한 2m까지도 자라는 굉장히 대형종의 석곡입니다. 그리고 죽엽 석곡이라고 해서 키가 조금 작으면서 좀 단정한 그런 또 품종이 있어요. 그것도 원종이고 요즘에는 그 둘을 교배를 해서 죽도 석곡이라고 부르는 또 석곡이 있습니다. 개 같은 경우에도 이두 개의 장점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단정하면서 많은 꽃을 피우는 그런 품종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키우는 석곡은 새엽 석곡인데요. 굳이 구분을 안 지으셔도 돼요. 그냥 대나무 석곡 혹은 한콕키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꽃이 폈어요. 꽃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피고 반딱반딱한 그런 재질로 핍니다. 이 꽃향은 약간 꿀향이 많이 나요. 그래서 향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얘는 한 네다섯 송이밖에 안 폈는데요. 앞으로도 이 꽃필 봉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폈으면 좋겠지만 얘는 아쉬운 점이 한 번에 안 피고 얘가 조금 피고 지고 또 다른 데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피고 지고 이런 식으로 지 맘대로 막 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얘는 이 정도만 해도 지금 많이 크긴 했는데 나중에 정말 풍성해졌을 때는 정말 멋있습니다. 이원난농원에도 요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딱 이렇게 키우고 싶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얘가 아까 보여드렸던 대나무 석곡에 이제 잎에 무늬가 들어간 무늬종이에요. 무늬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좀 구해서 키우고 있어요. 얘도 이렇게 꽃봉오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기한 거는 잎에 무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꽃봉오리에도 살짝 무늬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얘가 사실은 오늘의 메인 모델이에요. 덴드로비움 노빌인데요. 제가 석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그 계열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교배종들이 많이 탄생한 정말 없어서는 안될 원종입니다. 꽃이 굉장히 예쁘죠. 향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꽃잎 끝에 꼭 연지곤지를 찍은 듯한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립 안에 이 목구멍 같이 보이잖아요. 요게 이렇게 완전 깊은 바다색? 어떤 색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완전 강렬한 색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3년 전에 요거는 시냇물 농원, 춘천에 착색란을 전문으로 키우는 농원이 있어요. 거기서 한두 촉짜리를 두 개를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합식을 해서 한 3년 정도 분갈이를 안 하고 키웠습니다. 얘도 분갈이를 안 해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와 난석을 반반 섞어서 심어줬어요. 요즘에는 난석을 좀 사용 안 하고 올 밖으로만 키우고 있는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섞어서 심었습니다. 얘도 뿌리가 이렇게 다 나와서 지가 화분에 붙어가면서 잘 살고 있어요. 나중에 이 새척들이 많이 많이 나와서 여기까지 자라게 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대로 계속 키워보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추위를 조금 겪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 석곡들, 그 모닐리폼 작은 애들에 비해서 내한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7도 이상은 되는 곳에서 월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월동을 하면 이 잎이 달려있던 부분에 반대편에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꽃을 피우는데요. 잎이 다 떨어졌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이제 혹은 가을에 이제 잎을 좀 낙엽을 치고 겨울 동안 꽃눈 분할을 해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조금 원래 앙상한 가지에서 꽃을 피우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이 덴드로비움 노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풍성한 꽃을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올해 이렇게 많이 폈으면 내년에는 조금 적게 피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어쨌든 대공에서 꽃을 이렇게 피우면 요 자리에서는 더 이상 꽃을 피우질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정말 한 두세 개밖에 안 폈거든요. 그래서 꽃이 안 왔던 이 대공들에서 올해 꽃눈 분할을 확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 많이 핀 거지, 이제 내년에는 여기 새로운 초옥 요게 이제 다 자라서 여기서 이제 꽃이 필 건데요. 얘가 몇 개가 될진 모르겠어요. 얘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내년에는 이렇게 화려하고 많은 꽃은 기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 이렇게 예쁘게 펴줘서 너무 고마운 덴드로비움 노빌입니다. 제가 이 덴드로비움 노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종들도 키우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요거는 꽃이 안 펴서 그런데 덴드로비움 노빌의 알바, 하얀 색깔 꽃을 피우는 노빌이에요. 얘도 작년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특히 올해는 이렇게 새촉을 너무 많이 올려주고 있어서 완전 기대가 돼요. 얘도 이제 분갈이 없이 계속 키우고 있는데요. 완전 풍성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는 이번에 새 식구가 된 노빌입니다. 노빌인데 뭔가 좀 커 보이죠? 잎도 굉장히 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연 사배체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변이가 일어나서 풀과 꽃이 좀 커지는 그런 품종입니다. 개체명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기억이 좀 안 나요. 자막을 통해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올해를 잘 커서 이제 다가오는 겨울에 꽃눈 분할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꽃 꽃을 보여줄 거예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는데요. 내년에는 실물 꽃을 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이제 약간 연어색, 그 살몬색이라고 부르는 약간 연분홍 그런 꽃을 피우는 노빌입니다. 아직 꽃을 못 봤어요. 내년에는 조금 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노빌의 잎에 무늬가 들어간 품종이에요. 얘도 제가 아직 꽃을 못 봤습니다. 올해 이렇게 새로운 신화를 벌써 많이 키워줬고 요 밑에서도 또 하나가 올라옵니다. 얘도 얼른 성장을 해서 첫 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흰 꽃을 피우는 그런 덴드로비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빌 그 저 뒤에 있던 저 원종들 저거를 이제 어떻게 육종도 하고 다른 덴드로비움과 교배도 하고 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 혼혈종으로 볼 수 있죠. 교배종인데요. 얘는 이제 고아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새촉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꽃을 보려면 한 1, 2년 정도는 더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종을 통해서 노빌보다 잎은 조금 짧고 단정하게 크면서 꽃은 많이 피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이 러브포켓 같은 경우에도 노빌계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정말 먼 조상이 저 노빌이겠지만 어쨌든 저 노빌의 피를 받은 그런 품종들을 교배해서 이렇게 작고 키는 작으면서 꽃은 많이 피우고 또 향기도 좋은 이런 품종을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교배종이긴 하지만 덴드로비움 노빌 그룹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월남 편석고기라고 불러요. 베트남에서 자생하는 그런 착색란인데요. 편석고기라고 해서 이렇게 대공이 옆에서 봤을 때 납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석고기라고 부르는데요. 이쪽에서 보면 되게 뚱뚱한데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날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키우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골을 부셔서 그 해고판이 있잖아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 해고 고사리 나무에 그 줄기를 잘라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요거를 바스라트려 가지고 그 가루로 이렇게 심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얘도 꽃이 피면 따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새 식구가 됐던 그 폭포수 석고기예요. 얘도 지금 꽃이 핀지꽤 돼서 꽃이 많이 시들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화분에 심어져 있던 거를 제가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고판에다 부착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이 줄기가 원래 있던 거보다 조금 약해요. 그래도 이렇게 꽃을 몇 송이라도 피워줘서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제 적응을 한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도 새촉을 여러 개 내려줄 텐데 몇년 지나서 이렇게 엄청 붉은 대공을 쭉쭉 내주고 거기에 꽃을 쫙 피우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새끼가 달려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이런 새끼가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새끼촉들도 이렇게 해고에다가 붙여놨는데요. 올해 벌써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새끼를 또 신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한 3, 4개가 보이는데요. 얘도 여기서 잘 적응해서 쭉쭉 커졌으면 좋겠어요. 얘는 덴드로비움 로디게시라고 부르는 석고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일반 화훼시장에 가셔도 많고, 뭐 양재동 꽃시장, 과천, 뭐 화훼단지 이런 데 가시면 한 포트에 뭐 3,000원, 5,000원 이렇게 하기도 하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착색란입니다. 얘도 지금 이렇게 꽃을 많이 물었어요. 굉장히 잘 크고 강건하기 때문에 석곡 처음 이제 키워보시는 분들 아니면 향이 좋은 석곡을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난초입니다. 점점점 길어져요. 물론 제만큼 저렇게 아필럼이에요. 제 이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아필럼만큼 이렇게 길게 쭉 내려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새끼를 좀 많이 쳐요. 새끼를 치고 그 새끼가 또 새끼를 치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굉장히 풍성한 약간 디네마 느낌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제가 대명석고 영상은 많이 올렸었는데 김기아나는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김기아나를 키우다가 너무 커져서 분양을 보내고 지금은 이렇게 작은 거 키우고 있어요. 작년에 이렇게 새촉자리를 분양을 받아서 작년에 요거 하나 올리고 올해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애기촉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무늬종 김기아난이라고 해서 분양을 받았어요.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이렇게 자주 색깔 빛을 내고 있어서 굉장히 오묘한 석고기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무늬가 든 다음에 요 홍외라고도 불러요. 이런 색감을 요게 들었다가 점점 빠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너무 작아요. 얘가 꽃을 피우려면 몇 년은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김기아나는 어렵지 않아요. 대명석국처럼 사계절 베란다에 두시고 겨울에 좀 추운 데서 버티고 그렇게 해야 꽃이 오니까요. 제가 나중에 김기아나도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고화를 따서 심어놓은 애기 석곡들도 한번 쭉 보여드리고 영상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정말 오래 찍다 보니까 벌써 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좀 지루하지는 않으셨는지 걱정도 조금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석곡 봄관리법과 제가 키우는 석곡들 투어를 한번 싹 해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종종 이렇게 좀긴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ung